예쁘다. 자, 밤이 훨씬 예쁘다. 밤이 됐습니다. 밤이 예뻐. 밤이 예뻐. 와. 와, 아니 이게 뭐야? 뭐 이렇게 준비들을 야, 많이 했어? 각자 준비해 온 거를 한번 설명해 볼까? 우리 여자들끼리 이렇게 모였을 때 꼭 필요한 무언가가 뭐야, 있잖아. 뭐지요? 이거는 내가 진짜 크리스마스 때 너무 아끼는 건데. 뭐야, 뭐야? 보여줄게. 이건 실제로 내 거야. 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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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뻐. 조명 무조건이야. 조명 무조건이야. 얼어완더 빛이고 썰매를 타고 이거잖아. 아, 영어 버전, 영어 버전. Happy New Year, Day. 정세모싱러. 조명도 준비하고 나는 또 하나 더 준비했어. 뱅쇼 준비했습니다. 뱅쇼 저거? 어, 앞에 와. 그래서 와인 넣고 해서 뱅쇼가 알죠? 감기에도 되게 좋고. 아, 이렇게 추울 때 따로 마셔야 돼. 달달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아서 뱅쇼 준비했습니다. 아, 저 좀 보여줄까요? 네. 뭐야, 뭐야? 아니, 또 이렇게 야외에서 또 먹을 거고 우리 놀러 왔으면 분위기 내야 되잖아. 아, 내야지. 불 붙였잖아. 어. 고기 있어야지. 오, 예뻐. 케이크네. 크리스마스 소고기 케이크. 크리스마스입니다. 와, 가리비도 챙겨왔어. 대박, 센스. Feliz Navidad. Feliz Navidad. Feliz Navidad.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We wish you a Merry Christmas. A drumming over cry Christmas. 근데 잠깐만요. 그 앞에 그 생날것이 있네. 생명체가 뭐예요, 그거는? 겨울하면 방어가 제철이잖아요. 아니, 방어를 회를 떠온 게 아니고 통으로 들고 왔어. 요게 필렛이에요. 아니, 언니 혼자서 받아가서 이거 잡아왔다는 소문이 있어, 지금? 지금 잡았는데 반토막은 먹고 반토막은 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하나씩 준비할까? 각자 역할 해볼까? 오케이, 오케이. 네. 하자. 가보시죠. 자, 어떻게 고기 미디엄이 좋아요? 어떤 식으로 보세요? 미디엄 웰던. 미디엄 웰던. 미웰, 미웰로 해주세요. 아이고. 이게 이제 뱃살 부위거든요. 와, 근데 나는 뜨는 거야? 막 횟집 가면은 내식으로 먹고 싶은데 약간 좀 크기가 안 맞았거든, 두께가. 딱 내식으로. 나는 약간 회를 툭툭 써는 걸 좋아하는데 횟집은 너무 예쁘게 썰어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숙성 선어회는 약간 난 도톰한 게 좋아서. 근데 진짜 이런 회는 썰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오빠? 썰 선생이 있어야 되는 거 알지 오빠? 썰 오빠래 언니. 잠깐만. 뭐 어떻게 보여드려야 믿으실 거예요? 아니 맨날 오빠 하던 게 버릇돼가지고 부럽다. 오빠 하고 싶다 나도. 오빠 돈 많아. 아 근데 너무 좋다 오늘, 그치? 이렇게 나는 밤이 제일 예쁘긴 하다. 아무리 낮도 좋지만 밤이 제일 멋있다. 그리고 예뻐. 아니 근데 각자 좀 최악의 크리스마스 있었던 적 있었어? 나는 결혼식 열흘 앞 남겨놓고 크리스마스였는데 구 남친이지 현 남편이고 싸워가지고 결혼을 한 해 만에 어떻게 싸워? 막 말다툼하면서 싸워? 말다툼 좀 하고 뭔가 나는 약간 습관적으로 헤어지자 그런 거야. 근데 안 돼. 근데 남편이 최악의 크리스마스 형부가 보냈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오빠는 뭔가 아 이 버릇을 고쳐야겠다 해서 그래, 진짜 헤어지자 그런 거야. 어머. 아니 지금 3일을 앞뒀는데 진짜 연락이 안 오는 거야. 어머. 그래가지고 이제 톡으로 통보를 했지. 결혼식 날 뭐 이 시간까지는 와라. 도저히 나는 이거를 취소해서 사람들한테 나 이렇게 됐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 와. 그렇게 돼가지고 울고 불고 그날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 거야 남편이. 그런 적이 처음이었거든. 어머. 그래서 근데 습관적으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아 이제 정신을 차렸자. 이제 이러면 안 되는구나. 그때가 아마 2018년이었을 거야. 원래 뭐 그런 날에 싸워 항상. 왜냐면 서운하거든. 뭔가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근데 이게 그게 있어. 너무 좋아하면은 서운한 게 많아져. 맞아. 맞아. 진짜 사랑은 진짜 하는 만큼 아프고 하는 만큼 기대를 하게 되는 것 같아. 근데 사랑이란 게 참
그 마음 녀석이라는 게 내 뜻대로는 안 되거든 그게. 근데 난 그래서 사랑이라는 건 매력 있는 것 같아. 아니 혼자서 누구랑 얘기해? 하늘 날아간 내 비둘기들이랑 얘기하고 있어 지금. 네네. 내 구구 친구들이랑. 아니 고기 구워 바빠 죽겠는데 사랑 얘기를 하고 있어 언니는? 그러니까 그 음악처럼 들어 삐지처럼. 지금 하늘 날아 잘 날아가고 있니? 넌 날 수가 없겠지. 넌 인공 비둘기니까 날 수가 없겠지. 자 우선에 여러분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해피 크리스마스. 너무 좋다. 이런 게 다 미디엄 윈던 아니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 정도 좋은데? 이런 거? 접시 살짝, 가져와서 뺄까 이제? 살짝 옆에다 빼놓을까? 어 고기 냄새 좋다. 고기 봐봐. 우와. 오. 우와. 너무 좋다. 너무 행복하다 오늘. 잘 지내니? 난 언니들과 함께 보내고 있어. 와, 고기 진짜 맛있어. 나 잘 굽지? 괜찮지? 이렇게 먹어도 짝짝 쌀 잘려. 고기가 너무 들어. 맛있어. 여러분 회도 그러면은 어떻게 싸 먹죠? 아 김에 먹어라. 왜냐면은 방어를 나는 사실 소금장을 찍어 먹는 걸 좋아하는데 김에 얘를 올려. 얘가 많이 맛이 그리고 초장을 넣어야 돼 어차피 얘는. 고추냉이 넣고. 네. 그리고 시숨 묵은지. 이것도 넣어야 돼? 근데 이 씹히는 식감이 있어 광어가. 약간 너무 맛있지. 딱 지금 방어가 기름이 올라와가지고 젓가락을 꺼? 너무 맛있다. 이게 의외로 방어가 되게 고소한 맛이 나. 오 맛있어. 아 그래. 아니 내가 진짜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것 같아. 오 별 떴어. 별 너무 예쁘다. 오 진짜 별 있네. 오늘 반달이다. 반달은 건달 아니고 반달 거. 먹어요. 똥났네. 너무 맛있겠다. 와. 아 색깔이 너무 예쁘다. 와 향 봐봐. 와 냄새 좋아. 오. 뜨거워. 괜찮아. 감사합니다. 어 너무 예쁘다. 홍 선배. 아우 우리 풍스타. 야 너무 예쁘게 잘했다. 그치? 이게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거든. 뱅쇼는 어떻게 해야 돼? 짠해야 돼? 못해? 아니지. 그러면? 뱅쇼, 행쇼 해줘야지 원래. 자, 뱅쇼, 행쇼. 아, 원래 이런 술은 향으로 한번 마시고. 오, 야 되게 진하다. 오, 되게 진하다. 어머머 연다 연다 가리비 문 연다. 어머머머. 어후. 자. 되게 진하다. 너무 좋다. 지금 이때 안 들어? 이때 되세요. 이때. 감사합니다. 바로 우와. 이때 해 먹어요. 또 혼났네. 그만 좀 해. 나 이거 진짜 병이야. 이거 진짜 미안해. 아니 그래서 내가 좀 배워보려고 너한테 한 그래. 그러니까 약간 저런 흥이랑 막 그런 꽁트 상황극 그런 느낌을 좀 다음 주 좀 배워봐야겠어 이게 그만 입에 넣고 오 가야 돼 응? 뭐 할까? 응. 오. 아우 그
저기 마시멜로 주세요. 마시멜로 구워야죠. 아. 그건 누구 몫이야? 언니 몫이야. 빼줄게 언니. 이거 이렇게 해서 여기 요거잖아 요거 요거 이렇게 해가지고. 맞아. 아 그래서 그 껍데기 먹는 거야? 어, 어 맛있겠다. 형이 그거 먹는 거야. 맛있으나 맛있으나 맛있으나. 딜리셔스! 딜리셔스! 이렇게! 딜리셔스! 딜리셔스! 맛있네! 아까 맛있고 이런 게 행복인 것 같아, 우리가. 이런 게 행복이란 게! 이런 게 행복이란 게! 잠깐만, 윤아 씨! 부러졌잖아. 아, 너 노래 부르다가 싹 튀어 먹었네. 괜찮아, 행복했으면 됐어요. 그렇게 걷어내고 먹으면 됩니다. 나 윤아한테 이렇게 흥을 배우고 어, 서로 다르니까 풍자한테 뭔가 에너지를 배우고 오늘 민경이는 없지만 또 리더십과 뭔가 그런 좀 선한 마음을 배우고. 근데 지금 나는 기루 언니가 이 허언증이 좀 새해에는 좀 괜찮아졌으면 좋겠어. 우리 기루 언니가. 그래서 너무 재밌어. 내가 언니 버르장머리를 고치려고 거짓말 탐지기를 준비했어 언니. 이게 잔칫날 무슨 일이냐. 자 여기다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자, 자 헤어터 감싸주세요. 네. 제가 이제 그러면 혹시 네. 질문을 먼저 해봐도 될까요? 네. 오, 무서워. 언니가 계속 네. 나는 연애를 굉장히 많이 해봤다. 헌팅을 많이 해봤다. 아니 뭐 그 비일 비제지. 남자 관계가 복잡했다 막 이러니까 나는 사실 결혼 전 모쏠이었다. 아 진짜 풍차 이거 잠깐만 이건 좀 무례하네 질문이. 아니, 내 나이 39에 결혼했는데 모쏠이라니. 한번 해봐. 아 정말. 아우 정말 예스 이러는 거 아니야? 노!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와!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오래 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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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게? 아 언니 그랬구나. 아 이게 아무래도 엄동설한이다 보니까 변명 듣지 않을게요 저희는. 아 그랬구나. 그래 뭐 이게 요즘 대중들이 바보도 아니고 그렇지? 그랬구나. 알겠지? 나? 어 이거 떨리네. 자, 어 떨리지? 나는 아까 수영장에서 오줌을 쌌다. 아이! 아이 아 잠깐만 아이씨. 아이 잠깐만. 노? 아이 노 노.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아이! 나이가 몇 개인데 거기서 수영장에서 오죠? 그쵸? 노노! 노노! 유나 어디 뭐 그러래니 흥이 많아서 그렇지 뭐 진짜? 어쩐지 잠깐만 물이 아까 어느 순간에 따뜻해지더라고. 그래서 유나가 계속 여기 따뜻해 하면서 막 오라고 통솔했잖아. 어 여기 따뜻하다. 어 이쪽 따뜻해. 어, 여기. 언니 여기 따뜻해. 언니 여기 따뜻해. 여기 따뜻해. 여기 따뜻해. 풍자 넣어봐. 아 그래 풍자. 아 저는 한치 거짓이 없는 방송인입니다. 아, 풍자 씨 요새 네. 정말 한도 초과의 메인은 나라고 생각한다. 아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닙니다. 저는 그냥 언니들의 우리 선배들의 농익은 그런 이제 애드립에 전화 그런 이제 애드립에 전화 풍자의 거절입니다. 다 거절이에요. 아 우리는 그림 그림. 아. 이거 그만해. 누구를 위한 거야? 그래, 하지 마. 누구를 위한 거야? 저게. 하지 마. 아니 근데 이렇게 진짜 먹으니까 우리가 오늘 막 너무 정신없고 이래서 그 와중에도 이게 빈자리가 느껴지네 확실히. 아, 맞아. 4시 보고 싶어. 민경 언니 보고 싶어. 전화해보자. 내가 걸어볼게. 어 그니까. 아 민경이 지금 뭐 먹고 있을까? 저녁 시간인데. 죽 먹고 있지 않을까? 죽? 아프니까.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아니면 못 먹고 있을 수도 있겠다. 받았다. 성님! 받았다. 성님! 이거 봐. 아유, 추운데 고생이네. 언니 괜찮아요? 아, 나 괜찮아.
청소고 오느라 너무 수고했어요. 그러니까. 파이팅. 아, 끙. 아, 내 애로 사항 좀 얘기해도 돼요? 민경아, 내가 몰랐는데 이 리더라는 것이 내가 이 말썽꾸러기 애들을 너무 통솔하기가 힘드네. 리더십은 어떻게 해야 돼? 내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조롱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 왜 내 말을 안 듣냐? 뭐? 야, 혼자. 어? 내 언니. 이런 게 카리스마구나. 유나. 왜 언니만 안 들어? 언니 놀리지 말라고도 얘기해 줘. 언니, 사장님이 김치전 해주셨어. 사장님이 김치전 해주셨어. 어, 잠깐. 전혀 다른 얘기로 올라가네. 언니, 안 아픈, 아픈데 없어요? 아파, 지금. 어, 어떡해. 나 목도 아프고, 다 아파, 마음도 아프고. 빨리 와요,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 영혼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미안해요, 장떡 먹고. 장떡 먹느냐고. 형님. 아유, 그 성님 너무 네. 보고 싶어. 없는 자리가 빈 자리가 너무 커. 그러니까. 빈 자리 없어 보겠는데 지금. 저기 비었어. 내 빈 자리가 없어 지금 아무도. 몸조리 잘하고 얼른 나와가지고 와서 같이 먹자. 그래 알았어. 건강하게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 안녕. 빨리 가요. 안녕. 너무 아프겠다. 그러니까. 나 가리비 하나만 줘. 아니 근데 갑자기 우리 또 이렇게 민경 언니한테 통화도 하고 약간 크리스마스 때 이렇게 생각나는 사람? 좀 고마운 사람 있어? 전화 통화해보자! 어 깜짝이야! 어, 전화 통화? 나는 사실 고마운 사람이 너무 많지. 근데 그 중에서도 약간 용진이한테 너무 이제 고마운 게 작년에 내가 이제 너무 갑자기 사랑을 받고 막 너무 갑자기 욕을 먹고 이러다 보니까 작년에 고맙다는 인사를 못한 거야. 그래가지고 올해 이제 좀 전화를 해보려고. 근데 일단 해볼게. 지금 여기 그 촬영하러 와서 막 고기 구워 먹고 파티하고 있었거든. 근데 올해 이제 가장 내가 고마운 사람을 얘기하라는데 갑자기 너 생각이 나가지고. 여시가? 여시가? 왜 입김이 나? 어? 용진아 지금 추워가지고 그런가? 아, 겨울이잖아. 피를 피다니 내가 아무리 막나니 같이 살았어도 어떻게 MIC를 차고 피겠니? 아, 아니 몰랐어. 오빠! 선생님 안녕하세요. 뭐야? 뭐 천하제일 씨름 대회야? 맞아요. 천하제일 씨. 아니 그게 아니라 어떻게 조합이 재밌네. 아니 그래서 어찌됐건 내가 뭐 이렇게 약간 쑥스러워서 얘기를 못했는데 나를 어쨌든 끄집어내줘서 고맙고. 근데 작년에 인사를 못했어 정신이 없어서. 그래도 뭐 내년에 해도 되는데 그냥 올해 하는 거야. 왜냐면 평생 고마울 거지만 그냥 올해 생각난 김에 했어. 아니야. 뭐 저기 촬영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어쨌든 다 누나의 능력이지 뭐 그게. 근데 그 능력을 끄집어내준 게 너잖아.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 안 해. 누나가 알아서 그냥 끄집어 나온 거지 뭐. 아니 그러니까 네가 불렀으니까 나간 거지. 혼자 집에 있다가 마이크를 차고 나간 건 아니잖아 내가. 왜 저기 싸워. 아이 고맙네. 또 누나 진짜 이렇게 고맙다고 막 얘기해주니까 풍성해지네 연말이. 잠깐 무슨 대사지 저거는. 대본이 큐카드가 있어 앞에? 아니야 약간 선물 상자 같은 느낌이야. 아 선상 느낌이 나 또? 어쨌든 고맙고 뭐 어차피 눈 보고는 얘기 못하니까 일단 고맙고 사랑한다. 그래 누나 고마워. 아 그래 들어가라 아우야. 용준 오빠 너무 좋아. 됐어. 임무 완수야. 내가 진짜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둘이 있을 때 얘기를 못해가지고 딱 이런 날이 좋아. 무뚝뚝해. 무뚝뚝한데 되게 스윗하잖아 또. 잘 챙겨주고. 근데 나는 날씨는 너무 추웠는데 진짜 우리 두 명의 우리 신기루 홍유나의 따뜻한 마음이 진짜 한도 초과였다 오늘. 하여튼 오늘도 나는 너무 재밌었고 우리 재미는 또 한도가 없군요. 한도가 없어. 네, 좋아요. 저도 오늘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추 맞다의 한도 초과였습니다. 한 맞아 한 한 도 초과 꽝.